통신소 다니는 친구한테 이런 거. 들어서 분점들 한번 후벼야겠다. 전만기 35세 광주지점 서빙 담당으로 현재 금연 26일 3시간 25분 수명 3일 연장되었고요. 36세 주방장 전여봉 11호 닭 기준 17조각을 평균 2회에서 3회 안정된 찌르기로 치킨 맛을 향상시켰습니다. 수고했어. 다음. 저는 09시 30분부터 23시까지 하루 평균 2-30회 발생하고 있는 배달 연장의 매복 아니 잠복했습니다. 방문 손님 확 끊겼는데 배달 주문은 많다? 네. 그런데 치킨을 한 번에 20마리씩 들고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눅지지 않을까 좀 우려됐고요. 20마리씩? 참나 뭐 치킨 신문이야? 그리고 어제는 좀 더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객이 치킨을 받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들어갔습니다. 아 돌겠네. 볼을 잡아놓으니까 배달을 개판친다. 야, 안 되겠어 영호. 내일 나랑 현장 둘러보면서 그 피해자들 아니 그 고객들 배달 치킨 상태 확인하고. 재훈이, 주방장으로 승진. 네? 야, 보조 그만큼 했으면 올라갈 때 됐지. 잘할 수 있겠지? 제가 드디어 주방장을. 뭐야, 나는? 마영선은 선도반장. 지방 분점 돌면서 애들 좀 갈고. 애들이 겁을 안 먹는다. 아, 드디어 내가 반장? 자, 형사. 네. 가게를 도우면서 수도권 매장 틈틈이 감시 좀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 질문 있는 사람. 저기 아니 내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당신 형사 아니지? 지금 마음 잡고 프랜차이즈 사업하려는 거 맞지? 아유 그럼 안녕하세요. 아, 저기요. 예. 그 조금 전에 수원 왕갈비 통닭 시킨 사람들 찾는데요. 아, 아마 수면실에서 주무실걸요? 다음에 어디야? 당부장. 다음엔... 똑같은데요? 배달 루트가 똑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기다려요. 제가 계좌 동금 해드릴게요. 네? 계좌 동금 계좌. 아, 문이 닫혔어. 나봐. 나봐. 브로드밴드에서 KT인데 지역 케이블까지 더불어 상생 중인 KT에서 인터넷 점검 나왔습니다. 점검이요? 더 이상 없는데. 미리미리 찾아가는 서비스 KT입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예.
아휴, 참. 떨어지게. 아, 너 만만 넘겨봤어. 아! 돈 챙겨. 니도 찝찝하지? 에이씨. 정택에 지원 요청했어? 했는데 인원이 없다고. 야이씨, 이무배라고, 최두창이라고. 다시 돌려, 자식아. 알겠습니다. 이제 싸워도 되는 겁니까? 드디어 형사처럼! 기다려. 기다려! 본점에서 오셨구나? 거 명절도 아닌데 뭐 그렇게 큰 선물을 가져왔어? 그래, 이거 받고 가면 내가 살려줄게. 3만 원 넘어 보여서 받는 건 좀 그렇고 그냥 둘이 같이 가자. 요즘 짭새는 이렇게 겁이 없냐? 너네 네 마리야? 다섯 마리다, 이 십새야! 부상자는 열어야지. 한 새끼, 딱 한 새끼만 죽일게. 병신들, 다 죽여버려! 예! 야! 마약반 이 양반들 다 뒤지는 거 아닙니까? 뭐 구급차 불러라. 이번엔 퉁이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범인 처음 잡아보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너 대신 맞으셨단다. 오늘부터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 예? 하지 마. 하지 마, 이 새끼야. 그거 진짜냐? 뭐? 나 볼 거 얼굴밖에 없다는 거? 그럼 네가 뭐 얼굴밖에 볼 게 더 있냐? 그래서 커플 위치 추적 앱도 깐 거였고? 그건 자꾸 네가 사고치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고. 잠깐만, 나 그게 아니라 한 말만 떠야 될 것 같아. 실탄 있지? 잠깐만, 그래? 떠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네?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 쏴. 쏘라고, 새끼. 쏴.